가겠습니다. 자, 보이와 거래 대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채워볼까요? April is the best month of the year. 오케이. 그래서 더 아까랑 정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저 앞에서 배웠던 거. 앞에는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인데 이번엔 반대로 얘기합니다. 보이와 걸. 뭐 아무래도 BG 이렇게 써 있으면 친구 관계일 경우가 많죠. 그랬더니 걸이 뭐래요? What makes you say so?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The weather is not cold and flowers are blooming. 뭐만 빼고 앞에서 나왔던 거에 뭐만 빼고 앞에서는 뭐 Flowers are blooming, but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번에는 end죠. The weather is not cold는 negative한 거야? positive한 거야? positive한 거죠. 그러니까 end가 왔으니까 뒤에도 positive, 긍정적인 것, and 긍정적인 내용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거리 I love April because my birthday is in April. 그러니까 각자 지금 둘다 April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각자 다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쩌고저쩌고네요.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Really? We should throw you a party.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일단 뭐 앞에랑 내용이 정반대가 된다라는 거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What makes you say so가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so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The weather is not cold. 뭐 not cold 대신에 W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 뭐봄 하면 생각나는 날씨가 있을 거고요. Flowers are blooming. I love April because my birthday is in April. 뭐 우리가 이게 뭐 in 쓰느냐, 뭐 쓰느냐, 뭐 쓰느냐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Really, we should throw your party. 오케이, throw A, B의 구조고요. 됐습니까? A에게 B를 throw 해주다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throw 알고 있는 뜻이 뭐예요? 던지다라는 뜻으로 일단 알고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 뒤에 파티 같은 게 오면 throw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이 있나 여기서? 하나 있네. 오케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베스트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까는 worst였다는 거, 저 앞에서는. 그 다음에 what makes you say so 하고 바꿔 쓸수 있는 건 why do you say so죠. 왜 그런 식으로 말하니? 이유 묻는 표현인데 보통 우리가 1, 2학년 때는 why를 써서 표현하는 걸 배우다가 지금은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구조가 make A 두죠. 그래서 5- B였죠. 아니 5-3에 B. A는 want, take, to do, B는 사역동사, C는 지각동사. say의 형태 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so는 뭐로 바꿔 쓸수 있고 what makes you say that이죠. 그럼 that은 뭘 잡아왔다? April is, 그렇죠. 앞에 말, 보이가 한말 전체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니? 무엇이 너로 하여금,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말하게 만드니인데, so나 또는 that이 가져온 건, April is the best month of the year라는 남자아이가 한말 전체를 잡아왔습니다. What makes you say that April is the best month of the year? 요. 잠시만요. 빠르게 눈으로 보고 나서요. 흥미를 가진 조금 틀렸어. 아주 긴 단어지. 뒤에 두 글자를 빼먹었어. 그 다음에 사진. 지금 사진이라는 거 발음을 포토즈 이렇게 돼요. 후 소리 나야 되는데 지금 해리가 쓴건 포토즈 이렇게 발음 나게 써놨어. 후 소리 나는 걸로 써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프렌드 스펠링을 오늘 잘 했고요. 그 다음에 time이 시간이란 뜻이지만 그거 말고 시간이란 뜻의 또 다른 단어가 있다라는 거 여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갱신하다 조금 틀렸어 업데이트 그 다음에 못쓴 것도 몇개 있지 내일 다시 요 시험지 줄 테니까 틀린 거 다시 이렇게 오늘 봤을 때 다시 오고 이거 틀렸을 것 같다라는 것도 해보고요. 전반적으로 성취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은 됐어.
단어 통문장. 서희 공부하는 중인 스펠링 좀 틀렸어. 그 다음에 충분히 충분한도 스펠링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서희 뭐뭐 이상이 뭐지 영어로? 뭐뭐 45분 이상 할 때는 거? 뭐였더라? 뭐뭐 이상 하루에 45분 이상 할 때 나오는 거 두 글자. more than이지. 근데 more than 할 때 than 하고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할 때 than 하고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달라 어딘가. 네가 눈치를 못 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란 뜻의 than과 more than 할 때 than은 다르니까 다시 공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minute 틀렸고요. 그다음에 또 도론 잘 썼고 enough는 꾸준히 틀리고 있고 그다음에 believe를 believe라고 썼어. believe 알았어요? 틀린 부분들 내일 다시 줄 테니까 고치고 내일 통문장이랑 통문장 다음 단어가 아 단어구나 4-1이니까 넌 단어일 거고 같이 할 거고 그다음에 4-2의 단어네. 해리는 프린트 받아가야 되겠는데 오늘 못한 게 늦게 와서 못한 게 있으니까 내일 하면서 통장 하면서 프린트 볼 거고요. 혜민이는 4-1 단어니까 다음에 읽기지. 네, 읽기도 같이 연습해 보세요. 오케이 내일 봅시다. 예. 자 그래서 What makes you say that April is the best month of the year 했고요. 그 다음에 뭐 not cold는 뭐 당연히 warm으로 the weather is warm. 그 다음에 end 나왔으니까 뒤에도 좋은 내용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앞에 대화란 달랐습니다. 앞에는 flowers are blooming but I have to stay indoors 였나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what makes you say so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I have to study for the exams 뭐 그런 식으로 대화가 왔었어요. 그 다음에 I love April. 자기가 뭘 좋아한다, 4월을 좋아한다 해놓고 이제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왔냐면 why에 대한 대답이 오고 있죠. 네, 그래서 여자애가 좋아하는 이유 쭉 나오고요. 그럼 because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두 개 우리가 배웠는데 뭐였더라? since가 있었죠. 절대로 뭐는 오면 안 된다. because, of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표현에서 because of를 쓰고 싶다면 자 이런 식으로 because of 뒤에 4월에 있는 내 생일이라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4월에 있는 내 생일 I love April because of my birthday in April is만 빼면 because of 뒤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I love April my birthday in April 4월에 있는 내 생일 됐습니까? 그러니까 because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있는 형태가 와야만 하고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주어 동사가 없는 형태인 명사만 와야 됩니다. is 하나 때문에 because를 쓸 것이냐 because of를 쓸 것이냐의 갈림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경우에 뭘 쓴다 s죠 at 9 o'clock 이었죠 at 7 clock time은 s고 그 다음에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calendar time on 그 다음에 뭐부터 in 쓴다 월 이름 그렇죠 month의 name부터 몇 월 달에 할 때부터 in 쓴다 그래서 at on in 중에 in을 써야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throw a part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hrow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형식으로 해서 you에게 party를 해서 사형식으로 throw you throw a party 하면 a에게 party를 열어준다 라는 뜻이고요. 그럼 이때 have는 안 되고요. 원래 party를 열다라는 표현으로 모두 있었다 have a party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못 써요. have는 수여동사로 못 쓰기 때문에 그럼 대신 쓸 수 있는 건 바로 뭐가 있냐면 hold가 있죠. hold 여기에 have는 형식 때문에 못 쓰고요. We should hold your party. hold가 원래 잡다란 뜻으로 여러분들이 throw도 던지다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뒤에 party 같은 단어가 오면 파티를 열다 됐습니까? 개최하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용 파악. 누가 4월이 최고라 먼저 얘기했다? 남자애가 먼저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최고라고 얘기했고 최고라고 한 이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애가 궁금하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날씨가 어쩌고 저쩌고 꽃이 어쩌고 저쩌고를 엔드로 연결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아이도 나도 4월이 좋아 해놓고 그 이유를 because를 붙였고 완벽한 문장으로 뒤에 집어넣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애가 그러면 일부러 이제 의도적이죠, 그쵸? 이런, 얘가 좀 잘못, 이 말을 잘못 시작했노? 이렇게 해갖고 결국 뭐 하게 됐다? 생일 파티를 열어주게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여자애가 이제 절교하겠죠. 나 너랑 일부러 막 싸우고. 그쵸? 싸우고 가서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지 말자! 이러면서. 네? 자기는 선물 안 사주려고. 아닌가요? 아, 그렇게, 어우, 선생님, 여러분 너무 착하군요. 이런 상상도 안 하는군요, 이런 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우, 됐습니까? 어, 씨, 분위기 이상하네. 내 쓰레기 된거 아니에요. 같네. 자, 보이가 먼저 얘기입니다. 뭐라 그래요? Is the best month. 전치사 of 하라 했죠. April is the best month of the year. 됐습니까? 이게 보이가 얘기하니까 콜이 이유 묻습니다.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만드니? What makes you say so? What makes you say that April is the best month of the year? Why do you say so?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날씨가 어쩌고, and 꽃이 어쩌고. 됐습니까? 그래서 더 The weather is is not cold cold and and flowers flowers are are blooming. blooming. The weather is warm and flowers are blooming.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도 자기가 I love 란 말로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하는데? I love April because my birthday is in April. 됐습니까? As since 쓸수 있고 because of 쓰고 싶다면 because of my birthday in April. 전치사 in을 써야 한다. 월 이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랬더니 really 이러고 나서요 we should 란 말로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really we should throw you a party. 자, throw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파티를 열어준다라는 사형식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맨과 워먼이니까 어른 남성과 어른 여성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빈칸 채우기부터 시작할 건데 남자가 일단 뭐라 그래요? Excuse me, do you mind if I take this chair? We need one more. 아무래도 뭐 장소는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됐습니까? 그랬더니 워먼이 I'm sorry, but I'm waiting for my friend. She'll be here soon.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일행이 다 오지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 여자는. 됐습니까? 그래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매니, 아, 잠깐만. Oh, I see. Don't care. Don't min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Don't mind. Don't care. 뭐던가요? 그래서? Never mind. 오케이. 저 don't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했는 never mind. 오케이, 그래서 I'm sorry but 이라고 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여자가 거절했어요? 아니면 허락해줬어요? 거절했죠. 거절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never mind가 가능하다는 거. 됐습니까? 거절했을 때, 아,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영어로는 never mind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랬더니 여자가 You can ask the waiter to bring one more chairs. 됐습니까? You can ask the waiter to bring more chair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 Excuse me 뒤에 절대로 물음표가 와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mind if I죠? Do you mind if I? 뭐이 부분 어떻게 바꿔 쓸수 있니? 이런 것도 있고요. Do you mind라고 뭐 Do you mind나 또는 Would you mind도 혹시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Would you mind? Do you mind? 뭐 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째로 지금 이 사람이 워먼이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니까 이제 마음 놓고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죠. 이 사람이 만약에 허락을 했다면 여기에 뭐가 있을 거기 때문에 no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 1, 2때 배웠던 표현을 여기다 못 넣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 1, 2때 배웠던 표현이라든지 뭐 괜찮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었죠. 괜찮겠습니까? 뭐뭐 하는 것, 제가 뭐뭐 하는 것, 뭐 만약 제가 뭐 한다면 이런 앞에서 배웠던 바꿔 쓸수 있는 표현 yes라는 대답으로 아니 참 no라는 대답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여기 집어넣을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그 다음에 we need one more 뒤에 생략된 건 뻔하게 보일 거고요. we need one more 어쩌고저쩌고 okay, I'm sorry but I'm afraid but 이런 거죠. 거절할 때
예스라고 이 경우에 거절할 때 예스인데 예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되게 막 좀 당황스러워하겠죠. 그래 나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절할 때 I'm sorry but 이런 것들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I'm waiting for my friend. She'll be here soon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soon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번 여기서 한번 얘기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wait의 뜻이 기다리다잖아. 네. 그쵸? 그러면 wait는 자동사일 것 같아? 타동사일 것 같아? 고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고 같아요. 비짓 같아요. 고 같죠. 얘가 꼭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할 때는 wait for를 써야 된다는 거. I'm waiting my friend 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마치 go school 하는 것처럼 잘못된 표현입니다. wait for가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여기 전치사 for가 있어야 된다는 거 뭐. 네, 입으로 기억할 내용이고요. Oh, I see. Never mind.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you can ask the waiter to bring more chairs 에서는 뭐 얘랑 여기 싫어할 것 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도 우리가 can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can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왜 excuse me 하면 왜 안 된다? 그렇죠. 얘기했죠. 뭐라고요?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이건 내가 딱 한번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 본 적 있어. 아무리 봐 애들이 막 오 선생님 이 시험 문제 너무 이상해요. 요 1, 2, 3, 4 밑줄 쫙쫙쫙 꺼놓고 excuse me 해놓고 물음표 있는데 밑줄 꺼놓고 다음 1, 2, 3, 4, 5 중에 대화에서 어색한 거 고르세요. 애들이 막 도대체 아무리 교과서랑 비교해도 다 똑같습니다 선생님. 딱 봤더니 뭐라고요? 라고 써있네. 뭐라고요? 아니잖아. 실례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됐습니까? 뭐 설마 이제 그런 사기꾼은 학교에 없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do you mind 대신에 would you mind 싫겠습니까? 라고 would를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if I take는 앞에서 봤듯이 do you mind taking this chair 가능하다 했죠. mind는 enjoy처럼 동명사 내가 이 의자 가져가는 것 이라는 의미가 오면 되겠죠. 지금은 만약 내가 가져간다면 싫겠습니까? 의 형태인 if I take 썼고요. taking으로 바꿨어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아까 하기로 한 거 여기 애가 거절했으니까 괜찮겠습니까? Is it okay if I take this chair라든지 may I, can I, could I 다 가능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었나? 아 그렇죠. 마침표 Let me take this chair. 그렇죠. Let me take this chair. 내가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라는 Let me 동사원인 Let이 사역동사니까 make 목적어 동사원용 오듯이 Let도 똑같이 Let 뒤에 me라는 목적어 넣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인 take Let me take this chair 하고 마침표도 같은 표현이다. 그 다음에 We need one more. 당연히 chair겠죠. 의자 하나가 더 필요하다 할 거고요. 별거 아니고요. I'm sorry but I'm afraid but 이런 것들로 거절하고 있고요. I'm waiting for my friend. She'll be here soon. 자, soon. 곧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얘랑 여러분들 곧 고등학교 올라갈 거니까 같은 표현은 in no time 하고 같은 뜻입니다. no time. 자, in no time을 여러분들이 갑자기 만나게 되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헷갈릴 겁니다. 뭐 시간 없는 속에서 이게 뭔 소리지? 곧 이란 뜻입니다. in no time soon. 이외에도 immediately, 뭐 right away 같은 것도 있습니다. right away. 아 참 그리고 여러분 배운 거 중에 at once 배웠나? 네. 그렇죠. at once도 가능하죠. 곧 at once 할 때 그때 같은 말이 right away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right away. 금세 곧. 그리고 at once 배웠을 때 분명히 at once 단어에 나왔으면 내가 영영풀이 할 때 immediately 넣어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immediately she'll be here immediately 고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까 제가 선생님이 뭐 슬쩍 보여드렸는데요. 뭐 겁주려고 보여준 건 아니고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동의어 비슷한 뜻을 가진 말들 뭐 여러분 import 뭐 중학교 때 보면 important 갖고 엄청 써먹습니다. important 말고 이제 엄청나게 똑같은 단어들이 많으니까 단어가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see never mind 됐습니까?
You can ask. 일단 can부터 보면 이게 능력이야, 그 다음에 허락이야, 추측이야, 뭐야? 추측이죠. 너는 뭐 해도 돼? ask의 뜻은 또 뭐예요? ask a to do 했으니까 요청하다죠. ask a 뒤에 to 부정사 to do의 형태가 오면 a에게 어떤 행동할 것을 뭐 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you can ask는 너는 당신은 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청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may죠. 됐습니까? 또는 이게 뭐 내가 해도 될까요에 대한 대답이니까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였으니까 may I, can I, could I 였으니까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You could ask, you can ask, you may ask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웨이터에게 뭐 하는 것을 to bring more chairs 더 많은 의자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you may ask, you could ask, you can ask the waiter. 자,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저 앞에 얘랑 비교할까요? What makes you say so? 여기의 구조는 make a 동사 원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5 다시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세 번째인데 그 중에서도 want a to do는 아니고 사역 동사니까 be다. 근데 얘는 뭐다? ask a to do는 똑같이 5 다시 동사 왔으니까 3인데 want a to do하고 같은 형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to do가 와야 되고 what makes you say so 할 때는 그냥 say가 와야 됩니다. 동사 원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필요한 사람은 man이야? woman이야? man이죠. 그래서 실례합니다. 여기 남는 의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쪽 자리에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를 do you mind if I take?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를 because we need one more chair. 우리가 의자가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거절하죠. I'm sorry but 그쵸? 그런 다음에 나는 기다리는 중이다. 내 친구를 곧 올 거다. She'll be here soon. 됐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아 그래도 가져갈래 라고 하지 않겠죠. 알겠어요. 당신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아 뭐 제가 이렇게 요청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nevermind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제시하죠. 여자가 누구한테 얘기해라? 식당 쪽에 요청해라. 웨이터한테 ask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o bring more chairs. 몇 개가 필요하든 두 개든 세 개든 복수형으로 more chairs로 요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갖다 달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 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Excuse me. 당신은 싫겠습니까? Do you mind if 만약 내가 가져간다면 if I take this chair.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유를 얘기하죠. Because we need more chair. 됐습니까? We need one more chair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절하죠. I'm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t을 붙이고요. 그래서 I'm sorry but 나는 기다린 중이다. I'm waiting for friend. 그녀가 곧 올 겁니다. Here soon. 됐습니까? She'll be here at once. 곧 올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I see. Never mind.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는 요청할 수 있다? Ask. 누구한테? The waiter. 뭐 해달라고? To bring more chairs. 됐습니까? Ask A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부분. 어떤 말? 남자 혼자 쭉 얘기하고 끝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빈칸부터 채워볼까요? You visit your friend's place 하면 되겠죠. You visit your friend's place 맞나요? 네. 오케이. place가 집이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You visit your friend's place. 계속해서 He has a new piano in his room. You want to play the piano.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네가 your friend한테 뭐라고 말하겠니? 말이죠. 그쵸?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 주시고요. 뭐 하기입니까 이거? 허락받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어떻겠니? 너는 싫겠니?
만약 내가 뭐 한다면 이 말을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를 건 하나도 없어 보이고요. 그럼 비짓하고 고하고 다르다는 정도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비짓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A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맞습니까? 네. 또 M으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뭐 D로 시작하는 것도 해볼까요? D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E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G로 시작하는 건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G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들 전부 다 무슨 동사들? 타동사들이죠. 타동사. 목적, 전치사의 도움은 웨이트나 고와 달리 비지처럼 비지코리아 하듯이 전치사 넣어야 될 것만 같은데 넣으면 틀리는 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place가 뭐 house처럼 쓰인다, home처럼 쓰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your friend 되실 것 같고요. Your friend has a new piano in his room. Wow. In his room에? 아 뭐 room에 있을 수도 있겠군. You want to play the piano.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자세히 보기. 비짓은 A로 시작하는 그렇죠.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읽히라 했죠. Attend the meeting.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 오케이, 뒤에 더 미팅을 넣어서 익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M으로 시작하는 Marry me 됐습니까? 나와 결혼해 주세요. Marry me.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Discuss the problem. Discuss the problem. Discuss 토론하다, 토의하다. Discuss about the problem이 아니라 했어. Discuss the problem 됐습니까? 그 다음에 E로 시작하는 Enter the room. Enter into the room이 아니라 했죠. Enter the room, discuss the problem, marry me, attend the meeting. 그 다음에 G로 시작하는 거 혹시 하나요? Greet. 오, very good. Greet죠. Greet 뭐 하다? 인사하다. Greet him. Greet her. Greet to her. 안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야. Greet의 뜻이. Visit Korea, attend the meeting, marry me, discuss the problem, enter the room, greet him, greet her. Greet your grandfather. 됐습니까? 전치사 넣으면 안 되는 녀석들. 마치 넣어도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은데 넣으면 안 되는 녀석들입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다? D로 시작하는 거 말고 W로 시작하는 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Would you mind if I play the piano? 하면 되겠죠. Would you mind? Do you mind? Playing the piano 이 말이죠. 됐습니까? Play the piano. 그러면 뭐 친구 사이인데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Yes 라고 대답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 싫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 물고기 한 마리 낚여서 달랑달랑. 낚으면 낚이지 마세요. 됐습니까? 친구 사이인데 No 라고 대답했겠죠. No, not at all. 하려고 하던 대로 해. Go ahead. Go ahead. 지금 시간은 밤 11시. 그러니까 오케이. 같이 이제 엄마한테 두드려 맞겠죠. 네. 정신 있나 없나 밤 11시에. 밤 11시에 친구 집에 있을 리는 잘 없지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누가 비즈니스다. 무엇을? Your friend's house를. Your friend's place를. 됐습니까? You visit your friend's place.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your friend를 안만 길어봤자 your friend를 안만 길어봤 he로 봤죠. 그래서 누가 다? He has what? A new piano. Where? In his room. 어? 선생님 피아노인데 더가 알았습니다. 연주하다 아니죠 이거? 됐습니까? 연주하다일 때 더죠. 그랬더니 누가 다? You가 뭐한다? You가 want 하죠. 무엇을? Piano. 됐습니까? You want to play the piano. 이번엔 연주하다니까 더가 붙었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 이번엔 D로 시작해볼까요? If I play the piano. 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yes. 라고 얘기하겠죠. 지금 시간은 밤 11시.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분명히 본문도 들어갈 테니까. 본문도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좋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좋을 줄 알았습니다. 자, 문법 파트입니다. 새로운 게 하나 나오네요. 배웠나요, 학교에서? 네. OK.
오케이. 그 다음에 이미 배운 게 하나 나오네요. 네. 됐습니까? 어우, 그놈의 관계사. 끝이 어딘가. 됐습니까? 어우, 찌질한. 찌질하기보단 자잘한, 세밀한 그 디테일들. 디테일에 강해야 됩니다. 관계사 파트는. 자, it that 강조 구문은 강조라는 넓은 문법이 있어요. 강조라는 넓은 문법. 됐습니까? 뭐 부정어의 강조, 동사의 강조, it that 강조 구문. 그 다음에 뭐 도치라든지 이런 것도 강조의 한 부분입니다. 뭐 도치는 이제 원래 영어 문장은 뭐로 시작합니까? 누가다로 시작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when, where, how, why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Under the tree are three dogs 이런 식으로. Under the tree 원래는 three dogs are under the tree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누가다? Three dogs가 are 한다 있다. 그다음에 where 어디에 나무 밑에. 근데 그걸 under the tree are the dogs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 밑에 개 세 마리가 있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갖고 under the tree를 더 강조하고 싶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순서에서 벗어나는 걸 도치, 바꿀 도자의 위치 직자 이것도 강조의 일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that 강조 구문도 강조의 일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열심히 뭐를 구경 실제로 하기도 했죠. 끊어읽기 열심히 했잖아. 그렇죠? 끊어읽기 열심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it that 강조 구문은 우리가 끊어읽기 했을 때 뭐 빼고 다 강조할 수 있냐 먼저 얘기하면 동사 빼고 다 강조할 수 있어요. 동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읽기를 한다는 게 일단 누가다를 찾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누가는 주어니까 주어 이거 강조할 수 있어. it 가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걸 어디다 집어넣는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it 하고 that 사이에. 됐습니까? 여기다가 집어넣고 나머지를 그냥 순서대로 쭉 넣어 다시 넣어놓으면 돼. 됐습니까? 네. 뭔 소린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was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래 강조 구문이 아니었을 때 현재 시제였으면 is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게 강조받지 않은 원래 문장이 과거였으면 was를 쓰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강조받지 않은 부분이 무슨 시제라면? 미래 시제라면? 여기다 뭘 쓰겠어? will 쓰겠죠. will be를 써야 되겠죠. 비동사 어쨌든 있어야 되니까 it will be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강조받기 전에 문장이 이제 시제 하나 남았어. 니들 배운 거 만약에 강조받기 전에 시제가 현재 완료라면 여기에 뭐 has been이 오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근데 will be라든지 has been까지는 이번에 다루지 않을 거예요. 주로 강조받기 전에 문장이 무슨 시제이거나 현재 시제이거나 과거 시제인 걸 it that 강조 구문으로 만듭니다. 됐습니까? 자, 강조 구문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강조 구문을 마스터했다 하면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강조받기 전의 문장으로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되돌릴 줄 알아야 된다. 되돌릴 줄. 지금 여러분들 이때 강조구문 지금 나와 있는 예문은 다 이때 강조구문이야. 네. 됐습니까? 근데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되돌리고 그걸 다시 강조구문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말 먼저 쭉 살펴볼게. 가장 뛰어난 대장장이들은 바로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거를 강조받기 전에 문장으로 우리말로 먼저 쓰면 누가? 우리가 뭐다? 가장 뛰어난 대장장이들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다 할 줄 알잖아. 그렇죠? 우리가 가장 뛰어난 대장장이들이다라는 표현은 We are the finest smiths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We are the finest smiths.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제가 하는 방법으로 끊어읽기를 하면요, 누가 다 이렇게 되죠. 네. 그렇죠? 근데 동사를 딱 표시하면 얘 동사죠. 그렇죠? 그럼 지금 네모 표시한 거 이 녀석 빼고는 다 강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우리가 가장 뛰어난 대장장이다라는 말이 어떤 느낌으로 바뀌었냐? 가장 뛰어난 대장장이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릅니다.
여기서 뭔가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가 좀 보여요. 그렇죠? 네. 우리는 강조하고 싶은 게 어디로 가버려? 뒤에. 뒤로 가죠. 우리 뭐 질질질질 끌다가 끝에 딱 얘기해요. 됐습니까? 근데 영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어의 일반적인 문장에 항상 주어 동사인 이유가 있어. 그렇죠? 영어의 강조, 뭐 강조라든지 이런 특수구문이라고 하는데 특수구문을 제외하고는 다 뭐로 시작합니까?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잖아. 그럼 왜 일반적인 영어 문장에 왜 다 주어 동사로 시작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그걸 좀 벗어나겠다 합니다. 이런 걸 보고 특수구문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강조받고 싶어? 그렇죠? 네. 얘 강조받고 싶으면 그냥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 쳐다봤죠? 네. 그렇죠. 얘 쳐다보고 안심하고 얘를 써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그 대수를 딱 써요.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가 강조받고 있잖아요. 여기 얘가 위를 써. 됐습니까? 네. 위가 이제 없어졌지? 네. 나머지 여기다 쭉 써. It is we that are the finest smit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아직?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이 이 강조 구문에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원래 문장으로 되돌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네. 그렇죠? 그럼 원래 문장 되돌릴 거꾸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표현 말고 우리가 바로 가장 뛰어난 대장장이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네. 그럼 이번엔 뭐를 강조하고 싶다? 스미스 이거를 강조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It is the finest Smith that we are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직 잘 모르겠죠. 지금 간단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비동사만 있었기 때문에. 그럼 다음 문장도 봅시다. It was Mjolnir that the three gods liked the most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세 명의 신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한 것은 바로 멸리르였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강조받지 않은 문장의 뜻을 누가다부터 살고 있습니다. 누가? 세 명의 신들이 뭐했다? 마음에 들어했었다. 그렇죠. 무엇을? 멸리르를.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세 영어스럽게 쓸게요. 세 명의 신들이 좋아했다. 무엇을 멸니르를 뭐 영어로 하면 이렇게 얘가 부사니까 이렇게 합니다. I like it the most 하죠? I like it the most의 순서대로 쓴 거예요. I like it the most 됐습니까? 네. 그럼 이 순서대로 누가 three gods가 뭐 했다? Liked 했다. 무엇을 멸니르를 아따 뭐 희한하게 생겼네. 더 most 됐습니까? 네. 돈은 여기 뺐네요. 돈은 빼도 상관없으니까 뺐습니다. 됐습니까? Three gods liked Mjolnir most.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강조받지 못하는 토막은 뭐밖에 없어 지금? Liked.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강조할 수 있어. 됐습니까? 근데 얘는 좀 강조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얘 빼고 Three gods를 강조할 수도 있고 Mjolnir를 강조할 수도 있고 most를 아이고 전부 다 네모하니까 이상하네. 강조할 수 있고 지금 it, that 사이에 넣을 수 있는 걸 삼각형 표시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바로 멸리르였어요 이러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it 하고 that 딱 써놓은 다음에 누구 쓱 쳐다봐? light 쳐다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여기다 뭐 쓰면 돼? was 쓰면 돼. 됐습니까? 그럼 멸리르 지금 멸리르 강조하고 싶으니까 It was 멸리르 that three gods liked most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얘기 하고 싶다. 세 명의 신들이 가장 멸리르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세 명의 신들이었어요. 이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 was three gods that liked Mjolnir mos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원리는 엄청 간단해요. 됐습니까? 아, 여기서 근데 조금 더 얘기하자. 자, 근데 지금은 여기에 Mjolnir가 강조받고 있죠? 네.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얘 대신에 이 경우에 뭘 쓸 수 있다? 위치를 쓸 수가 있는 거야. 대신에 위치. 미용일가 어떤 물건이니까. 이거 어떤 문법에 좀 비슷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위에 것도 이 얘기 안 했으니까 위에 것도 해보면 여기에 위가 강조받고 있네. 그쵸? 그럼 후 대신에 아 여기 후 써놨네. 그쵸? 그럼 이거는 뭐 대신에 후를 써버린 거야? 후를 써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it is we that are the finest smiths였는데 that 대신에 지금 we 주어가 강조받고 있으니까 사람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that 대신에 지금 who를 쓴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콘서트가 열린 곳은 바로 서울이에 서울이었어요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을 또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 했다? 콘서트가 열렸다 말이죠. 그 콘서트죠. 영어로 할 때 그 콘서트가 열렸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서? 서울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강조받지 않은 문장 누가다? the concert가 뭐 했다? took place 했다. where? in 서울.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강조받지 못하는 거 이 녀석이죠. took place. 이 녀석이 동사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강조받을 수 있어. 지금은 in 서울을 강조한 거죠. 바로 서울에서였어요. 뭐 했던 거, 누가 뭐 했던 건? 그 콘서트가 열렸던 것은. 근데 얘가 강조받으면 아마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서울에서 열렸어요. 바로 그 콘서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지금 in 서울이 강조받는 과정을 보면 일단 is 쓰고 that 써놓습니다. 네. 그럼 누구 쳐다봐? took place 쳐다보고 여기 뭐 쓸래? was 쓰면 되겠죠? in 서울 하고 싶다니까 완성된 문장은 어떻게 된다? it was in 서울 that the concert took place. 얘 강조받고 싶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한다? it was the concert that took place in 서울. 이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는 쉽죠? 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참, 이게 지금은 in 서울이 강조받고 있죠? 네.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숱하게 이 훈련 진짜 많이 했어. 문법 시간에. 맨날. 그렇죠? 그 문법, 문제에서 없는 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그 짓을 한 게 바로 이럴 때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겠다? where를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It was in Seoul where the concert took place 라고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이제 슬슬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 뒤에 이거랑 이거 있죠? 네. 그쵸? 마치 뭐처럼 보여? 주어. 아, 그리고 얘 뒤에 이게 있으니까 얘가 마치 뭐처럼 보여, 이 대시. 그쵸?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보이죠? 네. 생략할 수 없단 말이야. 어. 자, 이제부터는 뭔 얘기할 거냐? 여러분들의, 여기까지는 좋다. 그쵸? 일단 원리는 알겠어. 됐습니까? 이때 강조구문 뭐 여기까지 쉬웠어.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자, 이한테 번호를 매겨 볼까요? 1, 2, 3이었죠. 지금까지. 네. 이제 뭐가 생겼어? 4가 생긴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인칭 대명사죠. 그렇죠. I have a book. It is very interesting 할 때 인칭 대명사 앞에 나왔던 거 다시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갑자기 it was too 아 여러분도 안 나가서 모르나? it was too cold 였대죠. 그렇죠. 네. it was too cold 할 때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비인칭 주어 됐습니까? 네. 비인칭.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가주어 준주어죠. It is important to finish your homework on time. 무슨가? 민준아 아까 내가 톡 보냈잖니. 어? 너 오늘 아마 네가 톡 문장이었나? 네. 네가 이 시간에 오면 시험밖에 못 쳐. 너 내일 수업이지 그리고. 네. 그러면 너도 써놔야 되겠다. 민준이 그게 몇 번이지? 42톡 문장이지?
그러니까 여기 숙제 문으로는 40이지. 자, 오늘은 시험만 치고 내일 말하기 42통 문장 내일 할 거야. 너 선생님이 내가 아까 전에 1시쯤 너 숙제 상황을 체크해 봤는데 안 했더라 그때까지. 어? 어, 클래스 카드.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주어 말씀드렸고요, 방금 전에. 가주어도 배웠고. 드디어 이제 뭐가 나왔다? It, that 강조구문에 it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 녀석들, 이, 근데 2, 3, 4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다 아무 뜻이 없다는 공통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that 같은 걸로 못 바꿨어요. 뭐 첫 번째 이 녀석 같은 경우 있죠. I have a book that is interesting. 돼요, 얘는. 그렇잖아. 나는 책이 있는데 it is interesting 해도 되지만 저기 책이 있어. 네. 책이 있는데 I have a book that is interesting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녀석은 상황에 따라서 it 대신에 대신에 this 같은 걸로 바꿔 쓸 수가 있어, 이 녀석은. 인칭 대명사는. 네.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게 책이야. I have a book. This is interesting. 할 수 있잖아, 이 경우에는. 네. 됐습니까? 근데 나머지 애들은 that이나 this로 못 바꿨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드디어 하나 남았습니다, 있음. 됐습니까? 멀리 왔죠. 네, 가목적어라고 있어요, 가목적어. 가주어 배웠으니까, 가짜 목적어. 됐습니까? 가짜 목재, 가주어를 왜 쓰죠, 우리가? 가주어를. 주어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그럼 가목적어는 왜 쓰겠어? 주어를. 그렇지. 몇 형식에서 쓸 것 같아? 5형식에서 쓰죠. 뭐 간단하게 미리 볼까요? I found it easy to do it. I found it easy to do it. So it was easy to do it. 이거 found가 발견하다가 아니고 이거 find a 어떤이네 이거. 그렇죠? 5-2죠. 그렇죠? 5-2. make a 어떤하고 같잖아. 네. easy도 형용사고. 됐습니까? 네. 그럼 I found it easy to do it의 뜻이 뭐냐면 난 그게 쉽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야. 뭐 그거 하는 거, 나 그거 하는 거 쉽다는 거 알았어. So it was easy to do it.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건 어땠다? 쉬웠다. 됐습니까? 이런 거 하나 남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입만 얘기하고 내가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면 저 선생님 실력이 없는 거죠. 이제 누구 얘기할 차례야? That. 됐습니까? That이 총 몇 가지? 8가지. 그렇죠? I like that. I know that he is very kind.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안 나왔지만 있는 거. 엄마가 야 오늘 아침에 추워졌으니까 꼭 두껍게 끼워라. 얘다 막 뭐 갑자기 오늘 막 장롱 구석탱이 처박아 놨던 저 패딩을 꺼내 입었어. 집 학교 막 가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엄마 전화하고 It is not that cold 이럴 거 아니야. 네. It is not very cold 하고 같은 거. 됐습니까? 그렇게까지 춥진 않잖아. 됐습니까? 이게 세 번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순서가 좀 학교가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뭐 it 뭐 엄마가 얘기하죠. 전화해갖고 이전에 내가 It is not that cold 하기 전에 엄마가 나한테 전화하고 It is so cold that you should wear a padding. So that 꿈은 됐습니까? 그래서라고 해석했던 추워, 매우 추워. 그래서 너는 패딩 입어야 돼. 소대꿈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앞에 맨날 어떤 표시했던 that? 이거 표시했던 관계대명사 that.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까지가 여러분들 배운 건가? 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이러면 뭐 한 4-5개 얘기했나? 5개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예. 5개 얘기했고 이제 it that 강조구문의 that, 동격의 that, 뭐 이런 것들 남아있습니다. it that 강조구문에 대해. 자, 이 녀석은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 녀석은 관계대명사. 그럼 관계대명사가 아닌 걸 어떻게 눈치채요, 선생님? 조물딱 조물딱 해갖고 내가 이때 강조구문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 강조받지 않은 문장을 되돌리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되돌려 보면 관계대명사 이 녀석을 한번 만약에 관계대명사인데 착각해갖고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했다고 생각해볼까? 그러고 나서 막 열심히 한번 되돌려 볼게요. 아이 know the girl that is on the stage. 나는 무대 위에 서 있는 그 여자아이를 알아. 됐습니까? 네. 이때 강조 구문일 리가 없네, 얘는. 시작이 이시 아니니까. 이 뭐야? 네. 이때 강조 구문 이거. 일단 얘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더 book is 뭐 할까? 더 book is The book is mine that I bought yesterday. 근데 얘를 이제 요렇게 해놓고 마치 it that 강조구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놨어. 됐습니까? 원래 문장은 그 책은 뭐다? 내 거다. 됐습니까? 내 건 내 건데 어떤 내가 어제 샀던. 됐습니까? 요렇게 만들어놨는데 얘를 뭐야?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 아 이게 it that 강조 구문이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우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계속해서 밑에 있는 설명들 이제 보겠습니다. 의미와 형태, 주어, 목적어, 부사구 등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며까지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후나 와시죠. 네.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후나 훔입니다. 그렇죠. 훔이나 와시라고 할게요. 후도 되지만 훔이나 와시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몇 개 얘기해야 돼? 네 개. 그렇죠. When, where, how, why죠. 그렇습니까? 잘 했고 지금 네가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 소녀를 스펠링을 모르면 어떡하니? 했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인터넷은 이게 고유명사라고 있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뭐 민준 민준 안에 또 있던데 그거 말고 이 세상에 민준이 너밖에 없잖아. 구미 대구 이런 거 이건 대문자로 써야 돼. 에헤이 이 친구 봐라 BD병이네. 스터딩 스펠링 틀렸고요. 인어프는 잘했고. 오 여기에 된하고 여기에 된하고 다른 거 눈치챘네. 잘했고요. 미니츠 아직 못 쓰고 있고요. 도어를 못 쓰고 있고요. 빌리브 못 쓰고 있습니다. 내일 내가 이거 또 하고 이 다음 게 사다시니까 다음은 4-2 단어구나. 4-2 단어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할 거니까 공부해오고 선생님이 틀린 거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줘야 돼.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죠. 안녕히 가세요. How, why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지금 뭐만 빠졌어? 뭐만 빠졌어? 동사만 빠졌죠. 그러면 동사는 강조 못 받냐? 좀 이따가 조만간 여러분 동사의 강조도 배울 거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I love you. 그렇죠? 이거를 난 이건 난 널 사랑한다 이 말인데 난 진짜 널 사랑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안에 I do love you 이러면 돼요. 그러면 얘를 he로 바꿨어.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뀌죠. 근데 이거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He does love you 이러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동사의 강조예요. 됐습니까? 현일 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동사의 강조를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은 it that 강조 구문 그러니까 특수 구문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 강조나 도치 이런 것들을 얘네 특수 구문 이제 왜 배워? 웬만한 문법 다 끝났으니까. 됐습니까?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단 말이야. 문법 선생님이 여러분도 중1 때도 얘기했잖아. 그래서 문법은 뭐가 있다고? 끝이 있다고. 됐습니까? 그건 좋은 점이죠. 근데 안 좋은 점은 위계적이라 그랬어. 앞에 거 모르면 다음 거 모른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관계대명사가 모르는 친구가 이때 강조구문을 구분하면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겁니다. 자, 강조하고 싶은 말을 it is나 was와 그 다음에 that 사이에 집어넣고 나머지 애들을 그냥 순서대로 쭉 뭐 해놓으면 된다? 널어놓으면 됩니다. 나열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널어. 그래서 해석은 바로 it하고 that 사이에 있는 거예요. 바로 서울이었어요. 바로 멸리르였어요. 영어스럽게 해석하세요 그냥. 됐습니까? 억지로 우리말스럽게 끝에 보내지 마시고요. 바로 서울에서였어요. 그 콘서트가 열렸던 건 바로 멸리르였어요. 세 명의 신들이 가장 좋아했던 건 바로 우리다. 가장 훌륭한 대장장이들은 이런 식으로 영어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사람일 때는 who나 whom을 목적어가 잡혀왔을 때만 whom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너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봤더니 이 it하고 that 사이에 있는 녀석이 무슨 어 자리에 들어가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네? 일 때는 whom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물일 땐 which, 그 다음에 시간일 땐 when, 장소일 땐 where, 뭐 방법일 때는 how고요. 이유일 땐 why겠죠. 됐습니까? 어? why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why 들어가는 건 뭐? I bought this chocolate for you. 그럼 끊어보면 누가다? I가 bought다. What? Why? For you. 됐습니까? 내가 이 초콜릿 너를 위해 샀어. 그러면 너를 위해서였어. 이렇게 하단 말이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it 해놓고 이제 끝에도 that 쓰고 일단 됐습니까? bought 쳐다보고 was 쓰고 뭐 강조하기로 했으니까 for you. 바로 너를 위해서였어. 그리고 그다음 뭐겠어? that bought this chocolate. 됐습니까? this 하필이면 초콜릿 됐네요. 됐습니까? 그러나서 이거 이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테니까 Why did you buy this chocolate? 할 테니까 얘 대신에 뭐 Why를 쓸 수 있는데 이제 Why가 이제 Why한테 번호 몇 개 붙일래? 세 개죠. 그래서 의문사, 관계부사, 그리고 지금 it that 강조구문에 that 대신 사용된 Why.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도 멀리 왔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잘라 봅니다. 그쵸? 누가다? I가 쏘다. Whom? Judy를 Where? At the bookstore에서 When? Yesterday. 됐습니까? 요 녀석 아이고 아까 참 네모 해놓고 됐습니까? 요 녀석 빼고 나머지 I도 강조받을 수 있고 Judy도 강조받을 수 있고 At the bookstore도 되고 Yesterday도 되고 근데 한번 봐줘야 될 건 얘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가 뭐야? It was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나였어. It was I. I 나왔죠. 그럼 I 다음에 요거 쭉 쓰면 됐어. That saw Judy at the bookstore yesterday. 바로 Judy였어. It was Judy. 됐습니까? 아 참 그리고 who 되는 것도 얘기해야죠. 이게 지금 주어가 강조받고 있기 때문에 whom은 안 됩니다. 됐습니까? 아까 전에 뭐 who, whom 된다 했는데 이 자리에 whom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번엔 that 또는 whom. who도 됩니다. 이거 who 안 되는 것처럼 써놨네. 됐습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아, 셋 다 가능합니다. It was Judy. 바로 Judy였어. 그리고 나머지 Judy 빼고 I saw at the bookstore yesterday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t the bookstore, 그 다음에 where죠? 그 다음에 it was yesterday. when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얘기 나옵니다. It that 강조구문은 동사를 강조할 수 없고 뭐 여기 나와있네요. 됐습니까? 동사에 do, does, did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시제는 동사를 강조할 수가 없지? 현재 완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래 시제도 좀 곤란하죠. 현재랑 아니 현재 완료랑 미래 시제는 do, does, did로 강조할 수는 없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it was so 이거 많다. 보았다 였었다 이러고 있네요. I did see 이 속에 이제 원래 문장으로 되돌아가면
여기 이제 얘를 강조하고 싶어? 어, 알겠어. 그럼 이 속에 뭐 숨어 있는 거 딱 보이니까? Did 숨어 있는 거 보이니까 I did see. 나 진짜 봤어. 근데 난 진짜 봤어니까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될까? Actually 말고 actually? actually 보다는 R로 시작하는 도사가 어울리는데? Really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I really saw Judy at the bookstore 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did see 하고 결국 전달하는 의미는 really saw 하고 같은 의미다. 나 진짜 봤어. I really saw Judy. Really가 하던 일을 do나 does나 did한테 맡기는 건 뭐 별것도 아닌 문법 별것도 아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좀 그런 것 같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팝 퀴즈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안 풀었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좀 이따 붙여주세요. 어차피 이어가니까. 네. 자. 보통 이제 한과의 문법이 두 가지 나온다고 그랬잖아. 네. 그렇죠. 한 개는 좀 쉽고 한 개는 좀 어렵고. 됐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까? 네. 지금도 어렵습니까? 이때 강조구문? 안녕히 계십니다. 오케이. 뭐 근데 여러분들 설명을 듣는 거하고 실제 문제를 만나서 푸는 거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생들 보면 너 이때 강조구문 다 이해돼? 그러면 예, 이해됩니다. 시험 문제 풀어보면 왜 이렇게 틀릴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 손으로 움직여서 푸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니까 이건 또 문제 풀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한 명씩 발표해 볼까요? 일단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게 생각나요? 일단 쉼표가 생각나죠. 그렇죠? 쉼표가 생각나고 어, 또 뭐 어떻게 생각납니까? 그렇죠. 대세를 사요. 아, 해버렸네, 그치. 제 제일 마지막에 시켜야지. 또 뭐가 생각납니까? 쭉 해석한다. 쭉 해석한다? 와. 또 뭐가 생각납니까? 또 뭐가 생각, 대세 쓸 수 없다. 쭉 해석한다. 아, 계속, 와, 계속이라는 이름에 집중하셨네요. 이제 두 개 정도 남았어요, 두 개. 목적격이라도 생략할 수 없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만나게 될 뭐로 두 개로 뾰병 나오죠. 두 개로 뾰병 바뀌죠.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사 앞에 쉼표.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은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 that은 안 된다는 얘기할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요 난 절대로 that 앞에 쉼표 있으면 그 that은 딴 걸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뭐일 때 안 된다는 얘기가 그 that이 8가지 that 중에서 뭐일 때 관계사일 때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선생님 아닌 경우도 있나요? 아닌 경우 보여드릴게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 정식으로 배운 대수는 아닌데 예방접종 차원에서 He told me the fact that he was not a spy. 누가다? He가 told 했죠? 네. Whom? 나에게. Me, what? The fact. The fac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나에게 그가 스파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끊어읽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를 따라온 친구들도 가끔씩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런 실수를 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대신 틀렸다! 지금 이 대신 뭐로 보기 딱 좋아? 관계사로 보기 딱 좋죠. 네. 그렇죠. 사실은 사실 그래 보여.
누가 나한테 사실을 말해도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누가 스파이가 아니었다는 사실. 됐습니까? 근데 얘는 관계대명사일 수가 없어.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일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어때요? 완벽해요. 완벽하죠? 네. 그렇죠? 명사가 빈자리 있습니까? 없지. 없죠.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두 번째 관계대명사가 아닌 이유. 얘가 만약 관계대명사라면 얘를 어디다 넣어야 되죠? 뒤에다가 분리하면. 더 팩트 들어갈 자리 있어요?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 도대체 여기에다가 여기 어디가 더 팩트, 얘가 선행사라면 더 팩트를 여기 어디다 넣어야 돼. 못 넣잖아. 그래서 이 대에서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의 대시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뭘 보고 동격의 대시라고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is 넣어볼까요? The fact is that he was not a spy. 사실은 뭐라는 거죠? 그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 이거 뭐 똑같이 겉 만드는 대시야. 겉 만드는 대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답, 지금 이번 시험 때는 뭐 대답에 쉼표가 있으면 틀렸다라고 해도 정답률이 한 뭐 그래도 한 95% 정도 나올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고등학교에서도 이어지느냐 하면 아니란 말이야.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사기를 가지고 이런 사기를 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대신 안 된다고 했는데 난 분명히 관계대명사 대신 계속적 용법에 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동격의 대시라든지 뭐 손가락질하는 대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에 얼마든지 대답의 쉼표가 있을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사항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가 얘기했던 거 계속 해석한다. 그렇죠. 계속 해석한다. 자, 계속 해석한다라는 설명이 대단히 쉬운 설명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계속적 용법 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게 있는데요. 뭐 두 문장을 보여줬어. 뭐 아들이 몇 명 있다 이런 얘기 기억납니까? 아, 네. 그렇죠? 뭐 she has two sons who are 뭐 맨날 doctors? 너무 doctors 우대인데? who are teachers? 뭐 티처스도 뭐 별로고 뭐 할까? 사이언티스트 오래간만에 보자. 그 다음에 she has two sons who are 하필이면 또 사이언티스트랬냐? 아 진짜 간단한 거 아시지. 전달한 내용이 다르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달한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는 문장 속에 담겨있는 정보가 아주 살짝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문장 중에서 아들이 두 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시는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위에 거라고 그랬죠, 이거.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문장은 그녀는 어떤 두 아들이 있다? 과학자인 두 아들이 있다. 과학자 아닌 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문장은 계속 하라며. 네. 그러니까 계속 그녀는 아들 둘이 있는데 과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른 아들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3번하고 자연스럽게 자 순서를 바꿀게. 내가 얘기한 순서를 이거 먼저 얘기하고 이거 얘기했는데 이걸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이거 먼저 얘기할게. 얘랑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지금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o를 뭐 but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but 아니면 and 아니면 뭐 for because 이런 거였어. 근데 얘는 자연스럽게 and they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은 과학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다른 아들은 없단 얘기야. 얘는 다른 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게 이제 뭐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냐면요. 뭐 글을 읽고 나서 글의 내용 파악하는 거죠. 이거 아주 살짝 다른 내용이잖아. 네. 그쵸? 이런 거 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틈새를 파고들어서 살짝 내용을 좀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서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거 다섯 번째는 뭐라도 안 된다. 뭐라도 뭐 할 수 없다. 목적격이라도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게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것도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맨날 이런 거 하면 좀 식상하잖아. 그렇죠? 아 이름은 아동학대인가? 알겠습니다. 뭐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she had two sons, she loves가 얘는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And she loves them. 아 눈치챘네. She loves them. 됐습니까? 네. 여기다 them을 쓸 순 없잖아. 네. 됐습니까? And them she loves는 아니야. 지금 얘가 뭐로 바뀌냐? 얘가 아이고 오타를 안 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보겠습니다. 토르는 곧 로키를 찾았는데 그는 집에서 술 마시고 있었어. 토르 soon found Loki and he was drinking at home.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and he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떤 것이 이제 예상되느냐, 여기에 and he냐 but he냐 for he냐 because he냐 이런 거 물어봐요. 당연히 이 내용상 and he가 어울리죠. 됐습니까? but he는 안 됩니다. 아니, but he는 될 수도 있겠다. 네, 찾았으나 그는 자기가 시킨 일을 안 하고 술 마시고 있는 중이다 또 가능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뒤 문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who had only one eye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트레저는 for Odin이었는데 Odin은 눈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러면 얘는 뭐가 어울립니까? 만약에 잘못해서 for he였다 치자. 그러면 for he had only one eye는 어떻게 해서 가느냐? 여러분 for가 접속사로 쓰인 건 처음 봤죠. 됐습니까? 이건 because입니다. 됐습니까? because for가 접속사로 아주 가끔 쓰이는데 원래는 전치사로 쓰는 게 원칙이야. 근데 접속사처럼 쓰입니다. 이게 because의 뜻입니다. 그럼 이게 어울리느냐? 자, 이거는 뭐야? 그 첫 번째 보물이 오딘의 것이었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됐습니까? 어, 너는 하나밖에 없구나. 첫 번째 보물 받으렴. 이건 아니란 말이야. 전체 글 속에서 떼와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데. 그래서 for he가 아니고 and he가 어울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첫 번째 보물은 오딘을 위한 건데, 아, 참, 그 사람이, 그러니까 참, 계속적용법을 왜 쓰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할 수 있는데, 뭐 쭉 얘기하다, 아, 맞다, 그 얘기 해야 되는데 깜빡할 뻔 했다. 해서 덧붙이는 거 있죠? 네. 그래서 뭐 하고, 앞에 분명히, 일단 관계사니까, 앞에 분명히 뭐 비슷한 거, 선행사 비슷한 거 있죠? 그쵸? 그러면 선행사는 항상 명사죠. 네. 그래서 뒤에 갖다 붙은 계속적용법은 뭐 할 때 쓴다? 그 명사를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겁니다. 부연 설명. 됐습니까? 부연 설명하고 싶을 때. 로키는 로키인데 그 녀석. 찾았어. 아 맞다. 걔 술 마시고 있었더라. 아 오딘 위에. 아 맞다. 오딘 그 사람 눈 하나밖에 없더라. 뭐 때문에 눈 한짝이 됐더라? 그렇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눈을 하나 희생한 거죠. 그렇습니까? 눈과 지혜를 바꿨죠. 그럼 그 다음 거. This is the hammer Mjolnir. 됐습니까? 야, Mjolnir. 처음 들어보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한테 뭘 들려줘야 돼? Mjolnir에 대한? 그렇죠. 부연 설명 붙여줘야 되겠죠. Which you will love. 됐습니까? 자 이것은 명리인데 망치 명리인데 위치는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And you will love it 하면 되겠죠. 이건 명리인데 아 그리고 너는 아마 그걸 엄청 좋아하게 될 거야 틀림없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면 어떻게 뜻이냐? 얘를 뭐 내가 이렇게 표시 얘가 없어졌을 때 얘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뭐 하자는 우리끼리 약속이야?
더 해머멜닐 해석하기 전에 얘를 먼저 해석하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네가 사랑하게 될 망치멜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도 없어지면 이것은 어떤 누구를 위한 거다? 눈이 하나밖에 없었던 오딘을 위한 선물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계속 해석한다라는 거. 얘가 쉼표가 없어지면 계속 해석하지 않고 어떤 로키, 어떤 오딘, 어떤 멸리르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요. 있으면 쭉 해석한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나 뭐뭐이기 때문에를 적절하게 붙여줘야 됩니다. 자, 의미와 형태, 관계대명사 후, 위치 앞에 쉼표가 있는 형태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문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설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건 지금 이러면 다 이렇다라고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확률은 지금은 뭐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는 뭐 거의 그렇겠죠. 후나 위치로 시작하는 관계사들은 선행사나 앞문장 전체를 받아 그러니까 여기가 부연 설명이라는 얘기 하는 거죠. 부연 설명을 할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행사를 좀 더 설명하고 싶을 때 갖다 붙이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계속적 요법의 관계대명사는 이미 만나본 적이 있어. 언제 만나본 적이 있냐면요, 이것도 사실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요법의 관계대명사가 생겼던 거야. 자, 이 쉼표를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우리가? 동격. 그래서 이쪽은 뭐인 뭐다? 내 친구인 민호입니다. 여기 뭐가 생겼냐면요, This is my friend who is 민호. 이게 생겼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격도 지금 여기에 있는 민호가 앞에 있는 my friend를 뭐하고 있어? 부연 설명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동격의 쉼표도 사실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이슨이란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뭐 상규라는 사람을 전혀, 나 어제 상규 만났다 이랬어 갑자기 그한테. 그쵸? 나 어제 상규 만나가지고, 그쵸? 술 한잔 했어. 어쩌라고 이러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나 내 상규를 만났는데 걔는 내 몇 년지기 친구야 이러면 뭐 어쩌라고 그랬습니까? 처음 듣는 사람 I met Jason! 나 제이슨 만났어! 이랬어. 그럼 제이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뒤에다가 제이슨을 부연 설명해주는 말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Who was in the same class last year? 나랑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후는 뭐로 바꿔? 아이고야.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And he죠. I met Jason and he was in the same class last year. 난 제이슨 만났는데 그리고 제이슨은 나랑 작년에 같은 반이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엔젤리나는 개 두 마리를 키우는데 근데 자 이거는 이 문장은 뭘 보여주고 싶냐면요, 이 두 문장은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지금 이제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붙어 있는 관계사가 뭐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제이슨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밑에 문장 같은 Angela said she had two dogs which was a lie는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뭐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앞문장 전체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 전체 부연 설명이고 위에 거는 선행사만 부연 설명입니다. 됐습니까? 엔젤라는 그녀가 개 두 마리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 문장 전체의 내용이 더 다 뭐였다? 거짓말이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위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ut
That was a lie. That은 뭘 잡아왔어? 앞문장 전체. It을 써도 되긴 됩니다. But it was a lie. 근데 that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문장 전체를 잡아볼 때는. Angela said she had to dust, but that was a lie.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 됐습니까? 네. 어쨌든 여기는 and가 아닙니다. 당연히 but일 수밖에 없죠. 걔 두 마리 갖고 있다 했는데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었어가 어울립니까?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가 어울립니까? 당연히 그러나가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but that 또는 but it was a lie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적 복부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대명사는 뭘 보고 결정하면 되고 앞에 있는 명사나 또는 문장 전체를 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앞에 뭐 엔젤라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뭐 and나 but이나 뭐 for 한 다음에 she나 her나 her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접속사를 뭘 골라야 될지는 뭐 앞, 뒤 그러니까 접속사, 관계사 앞, 뒤에 있는 뭐 파악, 내용 파악을 한 다음에 and가 자연스러운지 but이 자연스러운지 for나 because가 자연스러운지 원인과 결과 뒤에 원인이 온다 뒤에 오는 말이 원인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for가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서로 상반된 얘기 앞에는 positive한 거 얘기했는데 뒤에는 negative한 거 얘기한다 but이겠고요 뭐 negative가 아닌가 부정적이 연결된다 and 긍정적이 연결된다 and 굳이 뭔지 잘 모르겠다 and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I like Juliet who lives next to my house. 난 줄리엣 좋아하는데 라 했어. 근데 줄리엣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줄리엣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디에 산다? 우리 집 옆집에 산다. 됐습니까? 그래서 and she가 어울리죠. 됐습니까? 여기에 얘 뒤에 뭐 나오는 건 계속해서 주의해야 돼. 얘가 뒤에 요거 나왔으니까 무슨 격이다. 얘는 여전히 주격이죠.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거 당연히 뒤에 뭐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의 형태 여기에 leave 있단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아셔야 돼 이건 계속해서 관계 대명사에서 늘 얘기하는 거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선 목적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고 뭐 때려잡아라 좀비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오는데 명사가 나오는데 이게 덩어리 지어서 두 문장 분리할 때 덩어리 지어서 지자리 찾아 들어가라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마크 쿡드 스파게티 which tasted terrible 그러니까 마크가 뭐 했어? 스파게티 요리했어 네. 그쵸? 근데 뒤에 보니까 맛이 어땠다? 형편 없었대죠 그쵸? 그러니까 이번엔 당연히 뭐가 어울린다? but it 스파게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시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쳐다보고 얘를 결정하는 거죠. 줄리엣을 쳐다보고 she가 튀어나온 게 설명되는 거죠. But the spaghetti tasted terrible. I like Juliet and Juliet lives next to my house.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에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건 뭐를 살펴보겠다? that 자 관계사라고까지 써야 되겠죠 관계사 that 1 2 3이라고 쓰겠죠 해놓고 뭐? 써도 되고 딴 거 써도 되는 경우 그쵸? 그럼 2번은 뭐겠어? 써야 만 하는 경우 몇 퍼? 100%와 95% 기억들 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사용 불가 중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사용 불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사용 불가가 이제 계속적용법만 있는 건 아니었죠 네. 기억들 슬슬 나십니까? 네. 자 써도 되고 딴 거 써도 되는 경우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제외하고겠죠. 그럼 2번부터 먼저 할게요.
100%는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그렇죠. 사람 플러스 사물인 경우에 해놓고 또 그 얘기 하겠죠. 뭘 봐라. 저기서 뛰고 있는 개고양이와 그 주인인 남자아이를 봐라. 이런 거.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is a dead eye.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아, 네. 보이만 뛰고 있어? 동만 뛰고 있어? 아니 또 보여드려야 돼요? 보여드려야 되겠네. 어우. 기억들 나십니까? 네. 됐습니까? 보이만 뛰는 것도 아니고 동만 뛰는 게 아니라 했어. 안만 길어봤자 데이 두 문장 분리하면 look at the boy and the dog and they are running over there.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늘 주의하라고 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위치나 후는 안 된다. 됐습니까? 위치를 쓰면 얘가 화낼 거고 내가 사물이냐 이럴 거고 후를 쓰면 얘가 내가 사람이냐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95%는 뭐 일단 the first, the best. 네. 됐습니까? the same, the only. 기억들 나십니까? 이런 것들이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경우였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선행사가 all인 경우 something, nothing, anything인 경우 뭔 띵띵띵인 경우 됐습니까? 그런 경우가 95% 됐어야 되는 거였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불가 여기만 나와있죠. 일단 뭐일 때 쓸 수 없다? 계속적일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더라? 하필이면 a house 쓰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that I will ？됐습니까？ 내가 이제 결혼할 모양이죠. 그쵸? I want to buy a house that I will live with her. 내가 뭐 한다? 사고 싶대죠. 뭘 사고 싶어요? 집을. 집은 집인데 어떤 집? 내가 그녀와 함께 살게 될 집을. 그녀와 함께 살게 될 집을 좀 사고 싶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쓴 놈 찾아와서 멱살 잡겠죠 일단. 그래서 멱살 잡고 뭐라 그랬어? 야! 두 문장 분리했는데 I want to live a house 더하기 I will live with her the house냐? 뭐 the house? I will live with her 뭐 the house? In the house. In the house잖아 이 바보야. 됐습니까? 아 난 그래도 that을 꼭 쓰고 싶었어. 어 알았어 알았어. 오오. 어 그러면 이렇게 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또 다른 애가 약간 아, 나 인으로 끝나는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존칫솔 끝나니까 뭐 말하다 만 것 같잖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원래 뭐 이렇게 해. 그럼 또 멱살 잡히죠. 그렇죠. 야, 새끼 이런 게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알았어, 알았어. 좀 할 수 없지 뭐. 그럼 뭐 이거죠. 네. 아, 너무 긴데. 아, 너무 긴데. 왜요? 기억들 나십니까?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때 멱살 잡혔으니까 어떨 때 된 못 쓴다? 쓰 관계대명사 문법에서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일 때 라고 해놓고 난 분명히 대답해 전치사 못 쓴다고 얘기한 적 없어? 관계대명사일 때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외에도 뭐 사실은 더 여기다 쓸 수 있는 건 뭐 관계대명사 what 자리에도 못 쓰고요.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who's 자리에도 못 쓰는데 걔들은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당연하니까 그건.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what은 유일하게 명사절을 끌고 다니는 거고요. 일관문법이죠? 기억들 나시죠?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what 자리에 당연히 못 쓰고요. 그 다음에 who's 자리 관계대명사 who's 자리도 못 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이거죠. 됐습니까? 대표적인 거 뭐 쉼표도 없고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my has a dog that is black and white는 안 되고 됐습니까? Amy has a dog which is black and white고 which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it is black and white로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사 계속적이고 관계사는 뭐 플러스 뭐 접속사 플러스 이신 그 대명사인데 그건 end일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but일 수도 있고 for나 because일 수 있다 됐습니까? 네. 뒤에 내용이 원인이라면 for나 because를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앞에 풀이 안 한 거 있나요? 없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퉁. 여러분들 보니까 그 MS 오피스 집에서 쓸 수 있대? MS 오피스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예,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게 뭔데? 한글 같은 거. 예, 한글 같은 거.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라에서 돈 내가지고 단체 구입해갖고 니들 뭐 보니까 그거 뭐 이 알림인가? 거기 왔던데? 여러분들 뭐 어떻게 어떻게 가입하시면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진짜요? 몰랐습니까? 돈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가입하면 된다 그러면 뭐 여러분 원노트도 나랑 공유하고 MS 워드도 공유하고 다 공유할 수 있는데 공유하기 싫죠 갑자기 예전에 코로나 한참일 때 구글 문서가 막 생각나죠. 그렇죠. 빡쳤죠. 그렇죠. 와 이거 다 타이핑 해야 되고 막 와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 여러분도 뒤지는 줄 알고 나도 뒤지는 줄 알았어. 선생님 뒤지는 게 뭐야? 자 그래서 제목 이과의 이과 전체 제목은 뭡니까? Timeless Tales of Gods and Heroes입니다. 저 제목이 좀 중요해 보이네요. Timeless의 뜻이 영원한, Endless하고 같습니다. End가 리스하되 끝이 없대. Endless Tales of Gods and Heroes. 그러니까 이제 Myth라는 게 Myth라는 것의 뭐 복수로 써야 돼요. Myth의 역사가 매우 길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전설이 전설 여러 가지 신화 전설이 한다. 전설은 레전드고요. 신화가 수명이 아주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후세에 전달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신화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될까? 뭐 여러 가지 뭐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 원래 원본으로 읽으면 걔들 되게 문란하고 하고 뭐 그런 건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원본을 한번 보고 싶어요? 누구랑 누구랑 맨날 뭐 얘랑 얘랑 결혼했다가 얘랑 얘랑 바람 피우고 애를 낳고 그렇죠 남자 신들은 맨날 인간들 보고 이쁜 여자 보고 꼬실라 그러고 뭐 사슴으로 변해갖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여자는 또 여신의 여신 그러니까 원래 처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거미로 변하고 뭐 개고생하고 막 그럽니다. 그게 무슨 교훈이 있지? 바람 피는 얘긴데 계속해서. 바람 피지 말라는 겁니까? 그 여자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인간 여자는 거미로 변. 아라크네. 그 신이 막 그러는데 뭐 저항하기 힘든데. 오케이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뭐 여기도 읽으면 우리가 뭐 얻을 게 있으니까 뭐 이거를 이 부분을 우리가 잡아와서 우리가 배우는 거겠죠 뭐 본문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다 끝난 데도 있고 안 끝난 데도 있고 있네요 자 제목은 Treasures 그 중에서도 또 본문의 제목은 Treasures for Three Gods 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뭐 treasures인 거 보니까 treasure가 하나만 나오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다가 신도 three gods니까 treasure도 아마 세 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첫 번째 문장 우리가 한 호흡을 끊어봐야 되니까 첫 번째 문장 가볼까요? Paul got and knew immediately something was wrong immediately 벌써 나오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란 그 다음에 여기에 도대체 왜 얘가 붙어 있어야 되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생략도 눈에 띄죠. 그렇죠? 어딘가 생략되어 있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wrong의 같은 말이라든지 반대말 이런 거 살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wrong의 뜻이 잘못된 이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잘못된, 틀린. 오케이.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평상시와 뭐가 좀 달랐던 모양이죠. 됐습니까? 와우! 눈치 안 챌 수가 없겠네. 다음 문장 보니까. 됐습니까? 1번 읽어볼까요? His wife's beautiful golden hair was g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골든 뭐 여러분도 2학년 때 나무로 된 집 우든 하우스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형용사 골드라는 명사의 형용사형입니다. 골드 헤어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was gone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gone 하고 같은 말이라든지 아니면 was gone 하고 같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 와이프 머리가 대머리가 돼 있는 거지. 됐습니까? 눈치 안 채서 something was wrong 정도가 아닌데. 됐습니까? 오케이. 뭐 new that something very something terrible happened 이 정도 해야 되겠는데. 됐습니까? took place 이 정도 해야 되는데 something terrible took place 이 정도로 1번 문장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뭐 잘못된 문제가 아니고요. 뭐야 이게?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근데 보면 남자 신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렇죠? 네. 남자 신 물론 여신도 여자도 몇 명 나오는데 그러면 남자 신이 여러 나오면 뭘 조심해야 될까? 지칭 찾기죠. 네. 지칭 찾기. 지금 이제 남자 한 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자 한 명밖에 안 나왔고요. 됐습니까? 근데 저 뒤로 가면 이제 점점 등장 인물이 늘면서 네. 여기에 히히가 누구? 여기에 있는 이 히가 누구지? 여기 히스가 누구지? 계속 팔로잉 해야 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게 이제 고등학교 가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 볼까요? 계속해서 호흡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1번 문장에 something was wrong 이라고 얘기했고 그 내용을 2번 문장에서 뭐가 something was wrong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He knew only Lucky could do such a terrible thing 하고 있죠. 됐습니까? 뭐 He가 누군지는 뭐 당연히 알 테니까 지금은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생략이 보이고요. 됐습니까? 1번에도 생략, 3번에도 생략. 그 다음에 뭐 여기에 knew하고 could하고 같이 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such a terrible thing 얘는 뭐 주의? 그렇죠. 어순주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치 나오면 얘하고 같이 했던 두 명이 더 있잖아. 뭐가 있더라? 베리하고 소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테러블 뭐 이 테라픽 써 있으면 당연히 틀린 줄은 아시겠죠? 됐습니까? 테라픽. He knew only Lucky could do such a terrific thing. 테라픽 띵이라고 생각했다면 별로 사이가 안 좋았나 보다 와이프하고. 잘 됐다! 내 말을 해! 이러면서 끝내주면 돼! 이러면서 됐습니까? Such a terrible thing. 그리고 such a terrible thing이 가리키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얘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칭하는 내용 해석이 그렇게 끔찍한 일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사실은 쭉 이어져도 되는데요. 요 정도로 한 호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장면에서 뭐가 바뀌어? 세팅이 바뀌죠. 백그라운드, 배경이 바뀌죠.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다? 토론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돋보기로 들여다보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했고, 아, 참 요것도 뭐 요렇게 비교하면 되죠. 됐습니까? 네. 다 과거입니다. 일어났고 그리고 알게 됐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mediate가 아니고 immediately를 해야 되는 이유는 immediately의 뜻이 즉시, 즉각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일이 뭐기 때문에? new를 그렇죠. new를 수식하고 있죠. 됐습니까? 동사니까 어찌 알았다? 즉시 알았다.
형용사 형태 아니도록 단어의 형태 주의하세요. 네. Immediately. 그리고 같은 말은 at once. 그다음에 right away. So woke up and knew at once, right away, immediate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some이냐 any냐는 뭐 여기서 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나도 없고 묻지도 않고. 됐습니까? 어떤 뭐뭐라도라면 여기 넣을 수 있는데 어떤 거라도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죠. 뭔가 잘못됐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rong에 대한 얘기 뭐부터 볼까? 같은 말부터 볼까? 반대말부터 볼게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반대말은 right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right, 잘못된 wrong. 여기는 이제 correct나 incorrect도 사실 얘기해야 되는데 내용상 correct나 incorrect는 좀 얘기하기는 힘드네. correct의 뜻은 뭘까요? correct. 여기서는 여기는 넣을 수 없습니다. 여기 넣을 수 없는데 일단 correct라는 단어의 뜻은 얘하고 같은 뜻입니다. correct. 그 다음에 그렇다면 wrong이랑 같은 말은 뭐다? incorrect입니다. 네. Something was not right. Knew immediately something was not right. 됐습니까? 네. 자,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되죠. 그 생략은? And told you? 아, 예. 네, 그것도 있을 거고요. 네. 평정 구조 알겠습니다. 또! 당연히 여기 that 아니에요? 맞아요. 됐습니까? Knew immediately that something was wrong. Something was wrong. 독립만세 완벽문장.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뭐 하는 녀석이고 겉 만드는 대시고 목적어라서. 됐습니까? That something was wrong.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생략됐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가 아니고 골든 뭐 immediately 해야 되듯이 골드가 아니고 골든. 그 다음에 was gone 의 뜻이 뭐 했다 사라졌다 하니까 같은 말은 disappeared 시제까지 맞추면 it disappeared. 뭐 his wife's beautiful golden hair 이렇게 길어봤자 it이죠. It disappeared. It was gone. 됐습니까? 그게 사라졌다. 됐습니까? 네. Disappeared의 반대말은 appeared겠죠. 나타났다, appear, 사라지다, disapp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3번 문장 he는 뭐 토르고요. 토르뉴 Told you only Loki could do such a terrible thing. 이번엔 생략 먼저 볼까요? 네. 생략은? You had. 그렇죠. 여기에 똑같은 이유로 겉 만드는 데 생략. 그러니까 겉하고 목적이라고 쓰면 되겠죠. 목적어.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충족되어야지 생략할 수 있다 했습니다. You의 목적어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시제 일치가 보입니다. 시제를 표시하면 뭐 work 과거, new 과거, was 과거, new 과거, could 과거. 됐습니까? 시제 일치. 여기에 can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He knew only could do such a terrible thing. 토르는 알고 있었다. 오직 로키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do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됐습니까? 시제 일치 알아두시고요. 위에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갑자기 생뚱맞게 is 있단 거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uch a terrible thing 어순주의하라 했고요. 그렇게도 끔찍한 일이라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면 very에요? so에요? very밖에 안 되죠. 그리고 very가 들어갔을 때는 very terrible thing 됐습니까? 그래서 베리가 들어갔을 땐 정상적인 어순입니다. A very terrible thing. Could do a very terrible thing. 근데 이제 여기 넣으면
안, 내용이 이상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끔찍한 짓을라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된다는 얘기지 내용적으로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So가 못 넣, so를 못 집어넣는 이유는 여기에 thing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이라 했죠. 자, 그럼 정리하면 bell이나 so나 such는 전부 다 여기 자리에 있으면 뭐를 꾸밀려고 있는 거다? terrible을 꾸밀려고 있는 어찌어떤입니다. 어찌어떤 매우 끔찍한. 그러니까 어찌시니까 형용사를 꾸밀 수 있어요. 여기 terrible이라는 형용사. 근데 so는 명사가 없어야만 쓰고 거꾸로 such는 명사가 있어야만 쓴다 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첫 문장은 깼는데 즉시 알았어. 됐습니까? 즉시 알았어. 그리고 나서 뻔하지 이 새끼 이거네. 아 참. 그럼 그 다음이고요. 됐습니까? Something was wrong이라고만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끌고 갈 수 없겠죠. 그래서 Something was wrong의 내용이 머리카락이 없어지고 대머리가 돼있다. 대머리 빡빡이가 돼있더라. 됐습니까? 오, 재밌겠는데? 아, 왜 해보고 싶지? 잠들어 있을 때 막 발이 깡으로 확 밀어버리면 그러면 죽겠죠 아마 다음날 두들 맞아가지고. 됐습니까? 오, 진짜 그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뻔하네 이 새끼네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 새끼, 이 로키 새끼가.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통해서 각 캐릭터의 성격 중에서 로키에 대한 성격은 대충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그렇죠. 플레이풀한 녀석이죠. 됐습니까? 장난을 좋아하고 장난치고 너무한데. 됐습니까? 어쨌든 됐습니까? 멱살잡이 하러 다니는 씩씩거리면서 됐습니까? 찾아다녔겠죠. 자 그럼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뿅 하고 어디 갔어? 뿅 했는데 어 그래서 뭐였더라? 영어라 Timeless Tales of Gods and Heroes. Timeless Endless Tales of 뭐 여기에 혹시 뭐 이런 거 써 있는데 틀린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한 꼴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책은 왜 새로 찍었을 거면서 왜 그대로 했지?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글의 제목은 뭐들입니까? 뭐들? 뭐들? 보물들 누구를 위한? 세세각 신들을 위한. 그래서 Treasures for Three Gods. 됐습니까? 자 시작은 누가 깨어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 미안 이거 아 이 부분 조금 넣어놨네요. 됐습니까? 이거 등장인물 소개하는 부분인데 교과서에 없어서. 그래서 뭐 Important Norse Gods죠. 노르웨이가 아니고 노르스죠. 북유럽.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첫 번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에 주요 문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의 주요 문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포기하다가 뭐죠? Give up. 인데 시제가? Give up.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신인 건 팩트일 것 같으니까 현재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뭐 과거로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Odin who is the highest god 시 뭐 했다? Gave up what? His eyes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His eyes를 for what? For wisdom. For wisdom. 됐습니까? 오케이. Wisdom의 형용사형은 뭐예요? Wise. 됐습니까? 여기는 명사가 와야 되고. 됐습니까? 현명한이 아니고 현명함을 위해서 gave up his eye 했다. 됐습니까? 오딘에 대한 소개고 이과의 주요 문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뭐로 바꿔 썼을 때는 어디로 갖다 붙여야 되냐면 여기로 갖다 붙여야 되겠죠. Odin gave up his eye for wisdom and he is the highest god.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심표, 여기에 심표 보니까 사이에 삽입시킨 겁니다. 우리도 관계, 그러니까 계속적인 문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어.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앞만 길어봤자 한 거 기억나죠? 네. 그런 식으로 선행사의 오딘이 앞쪽에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문법의 관계사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현재 시제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지금은 이제 여기에 요 형태가 오는 게 맞는데 이게 내용이 뭐 좀 달라져서 현재 시제 해야 된다면 여기에 요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사기 치는 경우 많아요. 당연히 요렇게 해야 되겠죠 현재 시제라면. 됐습니까? 동사의 형태 늘 조심해야 되고요. 앞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누구 소개지? 오케이. 얘는 관계사를 안 썼을 것 같아, 아마. 내 기억에. 작년에 가르쳤던 기억 중에서. 됐습니까? 뭐, and, 뭐 이런 거 썼던 것 같은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Tor is Odin's son. Odin's son. And he, and, God of, 들 중에서죠, 들 중에서. 그래서, 그래서 of all이죠. God of all. 됐습니까? 뒤에 생략되면은 all. 같죠. Tor is Odin's son and 여기에는 생략이네요. 이번에 여기 생략이 일어났습니다. And he is 됐습니까? Tor is Odin's son and he is the strongest god of all 됐습니까? 들 중에서 됐습니까? 네. 최상급 표현 중에 of 뒤에 복수명사 있고요. Tor에 대한 소개입니다. 됐습니까? 오딘은 뭐고 가장 높은 신이고 한쪽 눈이 애꾼데 왜 그렇다? 위즈덤. 위즈덤을 위해서. 토르는 누구 아들인데? 오딘 아들인데? 힘 제일 세다. 됐습니까? 제일 무식하겠죠. 그래서. 됐습니까? 원래 힘 센 애들이 좀 무식하잖아. 됐습니까? 힘 없는 애들은 왜 똑똑할까요? 힘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이기려면 머리라도 써야죠. 됐습니까? 힘 있는 애들은 왜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을까? 힘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음은 프레이야 설명할까? 프레이. 프레이네 프레이 참. 그래서 자 수확의 신입니다. H로 시작하는 Harvest 됐습니까? 뭐뭐의 뭐니까 수확의란 말은 뒤로 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거 이제 시제를 잠깐 보면 이것도 현재고요. 이것도 현재로 표현하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조절하다라는 거 얘 앞만 길어봤자 쉬니까 여기에 끝에 S 붙어 있어야 되겠죠, 동사에. 됐습니까? 이런 점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pray. 자, 그거 썼네요. 이과의 주요 문법. Who is the god of harvest? The harvest. 그 다음에 여기에 controls the weather. 아까 얘기했던 아까 gives 해야 되는 거 주의하라고 했었죠. 시제 현재일 때.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Frey. 그리고 얘를 뭐 Frey는 여신이니까 여신이에요? 얘를 예. 그게 여신이에요? 남자 아니에요? 남자라고 하던데. 그래요? 내가 어 내가 하던 게임에서는 여신이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and he로 바꾸고 끝으로 가겠죠. Frey controls the weather and he is the god of 아 goddess가 아니네. 미안합니다. god이네요. goddess가 아니네요. 알겠죠. god이네요. 남자네요. The God of, and he is the God of the harv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정보가 차곡차곡 쌓여야 돼. 됐습니까? 뭐, 프레이가 뭐, 오딘의 아들이니, 뭐,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누구 아들인지 몰라. 그냥, harvest, harvest.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풍작이 되느냐, 아니면 흉작이 되느냐, 다 누구한테 달렸어? 프레이한테. 날씨한테 달렸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God of Harvest니까 뭐를 관장한다? Weather를 관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남은 거 이제 로키 소개 남았나? 로키는 소개 안 하던가요? 어, 아 참 세 명 소개한다고 했었나 시작할 때? 아 예. 오케이 나오네. 됐습니까? Loki is the God. Loki is the God. Who? 플레이 하면 절대 안 되죠. plays tricks on others.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옛날 문법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표시가 있네요. 됐습니까? 얘는 계속적 문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대수로 바꿨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 늘 동사의 형태 He plays, Loki is a god, and he plays tricks on others. Play tricks on, 알아두세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소개 끝인 것 같고, 이제 토르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누가 뭐 했고 뭐 했다? 토르가 woke up and knew. 어찌? Immediately. 오케이. 대생략하고 something was wrong.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대생략이니 시제니 뭐 같은 말 반대말 왜 꼬라지니 at once, immediately, right away 됐습니까?
다음 문장. 이 문장에서 something was wrong 했으니까 그 something was wrong이 가리키는 걸 설명해 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이 뭐냐면 his로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is wife's golden hair it was g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mething was wrong을 얘랑 연결시키시고요. 됐습니까? 그 밑에 나오는 모두 얘랑 연결시켜야 된다. 그 밑에 나오는 such a terrible thing도 얘랑 연결시켜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칭찾기 내용의 지칭찾기야. 대명사는 아니지만. 됐습니까? 뭐 golden 뭐 이런 게 있고 was gone을 disappeared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문장이 이제 바로 이 새끼가 어디 갔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knew 생략해버리고요. Only 시제 could do what terrible thing 됐습니까? 토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게 이제 등장인물이 둘 나왔습니다. 히라고 불릴만한 놈이 둘 나왔어. 그러니까 다음에 이어질 내용에 어떤 히든지 히스든지 힘이든지 그게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록토르인지 록인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요 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테일즈 오브? Tales of Gods and Heroes. 그 다음에 본문의 제목 Three Gods.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 북유럽의 중요한 신들 Important North Go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딘에 대한 얘기 가볼까요? 오딘 wisdom. 됐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죠. 여기 뭐가 있으면 and he가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걸 못 해놨습니다. 하고 싶어 죽겠었어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됐습니까? 저 뒤에 있었으면 내가 했을 텐데. 됐습니까? 아우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오케이. 그래서 무엇으로 바꿔 사용하는 건지 익혀야 된다는 얘기는 Odin is the highest god. 이 아니고 참이야. Odin gave up his eye for wisdom and he is the highest god. 됐습니까? 그 다음 토르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토르 is son and the strongest god of all gods. 됐습니까? 오케이. 가장 약한 신 아니죠. 됐습니까? weakest god이 아니고 strongest god이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관계사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Thor is Odin's son. 쉼표. 그렇죠? Who is the strongest god of all.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and를 없애고 여기에 원래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전에 뭐가 설명 생략됐다 했냐면 he is가 생략됐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관계사 뒤에는 동사가 와줘야 합니다. 얘는 뭐밖에 안 되니까 and 플러스 he까지만 담당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프레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준비됐나요? 네. 프레이 who is the god of the harvest controls the weather. 됐습니까? harvest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and 힌데 저 뒤로 가야 되고요. 다른 거 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쉬워 하면서 아유 맞다 이거 안 했네 하겠죠. 됐습니까? 준비 되죠? 네. 됐습니까? he control이겠냐? he controls겠냐? 됐습니까? 다음 로키를 소개하는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가볼까요? Loki is a god which on others. 됐습니까? other people 이거 다른 거 되는 거 없습니다. other people이 있으면 고르라 그랬는데 못 고르고요. 그러면 얘가 됐는데 여기 봤더니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쳐다봤습니까? 네. 그렇죠. 나머지는 안 되죠. 주격이라도 생략할 수 없고 그래서 동사의 형태주의. 됐습니까? 얘는 who도 되고 that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to walk up and knew immediately something was wrong. 됐습니까? 뭐 immediately 쓰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얘랑 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immediate가 아니고 immediately.
됐습니까? 어떤 시 아니고 어찌 시. 그 다음 녀석 가볼까요? 준비됐죠? 가볼까요? His wife's beautiful golden hair was gone. 됐습니까? Disappeared 말씀드렸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가볼까요? 준비됐나요? 그래서 He knew that only luck he could do. 됐습니까? Terrible thing. 그래서 he는 토르.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면 토르면 T라고 써놓고 로켓면 L이라고 쓰고 뭐 프레임 F, 오디면 O 이런 식으로 쓰면서 팔로잉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헷갈려요. 얘는 좀 고쳐야 되겠네. 작년에 만든 거라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많아. 그치? 뭐 이런 거에 속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니까? 생략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겁 만드는 데 목적어니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거 해줘야지. 뭐야? 추무가 아니고 수제일치.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뭐 감사할 것까지야.